What is going on, guys? This is Zach from Germany. 오늘은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있어서 회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매일매일 갈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 2시간만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우터반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들께 아우터반이 또 어떤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아우터반 가면은 200에서 뭐 250 밟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밟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현재 날씨는 영상 1도 되겠습니다. 내리신 문은 오른쪽입니다. 나만아크 동대문 에키데. 오늘의 목표가 있죠. 네, 운전하면서 목표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저는 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갈 때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걸릴 염려는 없습니다. 처음에 독일 왔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처럼 운전하다가 딱지 엄청 먹었죠. 독일은 좋은 거는 한국처럼 한국의 뭐 강변 북로 올림픽 대로 뭐 이렇게 거기는 진짜 엄청 막히잖아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한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 표지판 있잖아요. 속도 표지판이 한국에는 위에 있죠, 그죠? 한국에는 위에 이렇게 있는데 독일은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만 계속 보고 가다가 그냥 뭐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레버쿠젠 콜론 레버쿠젠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죠? 독일은 도로가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공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또 느려. 공사가 또 더럽게 느려요. 공사가 문제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호호호.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 다니지만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호호.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독일에서 차보단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샤머니즘, 사람, 샤샤, 샤리곰탕, 샤타구니, 샤발면. 윤석열 후보님 나오셨는데 윤석열 후보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경선에서 이겼는데 아이거를 내가 이긴 걸 또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사실은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뭐 힘든 거는 힘든 거고. 홍준표 후보, 윤석열이가 한참 나보다는 아래지. 그렇게 하시면은 많이 씁씁합니다. 안 돼, 이거 다 먹고 가, 다 먹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아, 이건 저희 엄마예요. 휴게소 한번 들러서 뭐 호두과자랑 뭐 찐감자랑 뭐 떡볶이랑 뭐 순대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갑시다. 화장실 있고 뭐 없어요 사실. 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뻘쭘하게 들어갔다 왔네요. 뭐 그냥 휴게소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추워 사무이 아침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을 간단하게 차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또 테이블이 또 딱 맛있는 요구르트. 이게 아침이에요. 호두과자는 무슨 가속 방지 카메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른쪽에 나올 텐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딱 알지. 여기 또 딱 있거든. 카메라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출근들 많이 한 것 같네. 여기가 저의 회사입니다. 어디였지? 타점이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아, 나 오늘 샐러드 먹어야겠다. 함스 샐러드 아우? 샐러드? 드레싱 bitte nehmen, ne? Da kannst du dir Dressing nehmen. 아, so, okay. Danke schön. Salat so. Okay, okay. 가볍게 샐러드를 먹고 여기는 치킨이랑 감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가볍게 산책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고 산책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앞에 풍경은 그지 같지만 나무들이 다 죽었네. 일단 저는 칼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은 마쳤고요. 오늘 내일 또 아침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 미팅을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호텔은 그냥 저렴한데 근처 잡았습니다. 오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후후후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가 좋다 채병장. 호텔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호텔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호텔. 한번 가 보시죠. 직접 해야 돼. Price. Separate? Is this one working? Thank you. 615 문을 열어라. 호텔 입성. 괜찮네. 꽤 큰데요. 침대가 두 개나 있네. 필요 없는데 바로 그냥 일단 호텔 입성했습니다. 입성했으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기 때문에 대충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좀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